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X 울산역 개통 이후 민원이 일고 있는 울주군 지역 할증제는 폐지되지만 택시 요금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속값 하락에 반발한 축산농민들의 항의 집회가 울산에서도 열렸습니다. 오늘 4.11 총선에서 남구, 을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3도까지 떨어졌으며 낮 최고기온은 영상 6도를 보이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울산 지역은 내일 아침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7도로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울산 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 예방 등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가 KTX 울산역 개통 이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울주군 지역 구간 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서 시민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만여 명이 이용하는 KTX 울산역. 도심에서 이곳까지 택시를 타고 온 승객들은 같은 울산 지역인데도 할증 요금이 붙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KTX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으로 해서 시내 요금을 반영해서 할증이 되는 게 아니라 시내로 포함해서 할증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KTX 울산역이 울주군에 있다 보니 울주군 반천리를 지나면 무려 41%의 할증 요금이 붙는 겁니다. 택시 승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울산시가 구간 할증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200원인 기본 요금을 3,000원으로 36.7% 올리고 141m마다 100원씩 오르던 거리 요금도 96m마다 올려달라는 택시업계 요구를 함께 검토하고 있어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청이 이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요금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용역을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시내버스와 도시가스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운임에 이어서 올 들어 상하수도 요금이 크게 오른 마당에 또다시 택시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 가게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지역 신년 인사회가 울산의 미래, 열정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4.11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과 예비 주자들이 대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울산의 지도층들이 한자리에 모여 울산호의 힘찬 새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수출 천억 달러 달성의 위협을 자축하고 새해에도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울산이 수출 천억 불이라는 대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힘모아서 이 천억 불 수출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기업과 울산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KTX 역세권과 혁신도시, 강동권 개발을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큰 잠재력을 민족과 역사 앞에 전국 1위의 경쟁력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교육계는 우수 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산업 금융도시 울산, 교육도시 울산, 문화도시 울산으로 새롭게 올해 신년 인사회에는 4.11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과 예비 주자들이 대거 참석해 얼굴 날리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새해를 맞아 4.11 총선 후보군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보수 진영의 턱 밑까지 진보가 추격하고 있는 남구 을 편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남구 을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6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지만 현재 한나라당 지지율은 28.1%로 떨어졌습니다. 또 김기현 의원의 의정활동을 묻는 UBC 여론조사에선
부정적이라는 평가보다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당 지지도는 떨어졌지만 의정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과의 차이가 5%포인트 이내여서 김 의원의 공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야 양자 대결이 이루어질 경우 야권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2.6%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현재 통합진보당 김진석 예비후보만이 출마 의사를 밝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남구청장 선거 당시 이 지역에서만 51.3%를 득표해 한나라당 후보보다 1,682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허원연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지역구를 누비며 기성정치권에 등돌린 민심을 얻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구얼음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표심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커 선거 초반부터 보수와 진보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속값 하락에 반발한 축산농민들의 항의 집회가 울산에서도 열렸습니다. 경찰의 저지로 상경투쟁은 무산됐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에서 소를 내리려는 농민과 이를 막는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사료값 인상에다 속값 폭락으로 소를 키워봐야 빚만 늘어난다며 키우던 소를 정부에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축산 농민들이 상경을 위해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등 축산농가에 불리한 정책을 펼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게 축산농가의 생각입니다. 도초장에 가도 이틀 3일 지금 이제 잠재우면서 이 판매를 하는 일실정에서 소를 어디 놔둬야 됩니까? 어차피 이거는 청와대에서 키워봐야 자기들도 알 거 아닙니까? 실제 1년 전 220만 원 하던 6개월 된 송아지 값이 최근 절반도 안 되는 93만 원으로 떨어진 반면 사료값은 20%나 올랐습니다. 사오고 사료값만 해도 약 550에서 600만 원 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 도살하면 500만 원 받으면 잘 왔습니다. 때문에 사료값 지원과 소 30만 마리 수매 등 한우 산업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한우 도태 장려금 300억 원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축산 정책에 농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신고도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해오자 숨어있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들이받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한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속도를 높여 충돌합니다. 골목길에서 차량 한 대가 후진하자 일부러 속도를 내고는 후진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습니다. 과실 100%인 비보호 좌회전 차량도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일방도로로 진행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차가 갑자기 범퍼를 받았거든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여 차례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5,400여만 원을 타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보단 보험사를 통한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제가 과실이 되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보험금을 못 냈죠. 과도하게 넘어진다든지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한 번쯤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경찰은 28살 김모 씨 등 일당 35명 가운데 24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11명은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자치단체별 새해 설계, 오늘은 중구 편입니다. 중구는 혁신도시 조성을 발판으로 문화와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옛 도심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구성입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청 현관에 구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중구의 수건 사업이던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부지 선정을 마무리했고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추진합니다. 지난 날의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에게 다가간 중구청.
올해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아젠다 개발에 적극 나섭니다. 향기로운 역사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서간동 달빛 풍경 도시 만들기 사업이 닻을 올리고 문화거리 축제 등 축제의 질도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하나, 둘, 셋! 특히 혁신도시를 발판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이제 안착이 되면은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울산 전체가 변할 것 같고 울산의 새로운 어떤 도시 개발의 모델 케이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는 중구다 보니 주민복지 확충과 늘어나는 복지 예산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중구의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회 문화체육방송 관광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 판매대행법, 이른바 미디어랩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랩의 방송 광고를 의무 위탁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사업자와 종편사업자로 하고 종편사업자는 승인 3년 후 의무 위탁사업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방위는 또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울산경찰이 지난 연말 음주단속 예고제를 불시단속으로 변경하면서 음주교통사고가 1년 전보다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음주교통사고는 64건으로 2010년 같은 기간에 90건보다 29%가 줄었고 음주단속 건수도 608건으로 1년 전 652건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지난 연말 음주단속 예고제를 불시단속으로 전환하면서 음주운전 자체가 줄어든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 동안 조직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5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명, 불법 영업 5명, 마약과 갈취, 도박이 2명씩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과 회사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건하호 실종선원 10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색작업이 오늘 새벽 2시 마무리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침몰 사고 이후 계속된 수색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수색작업을 마치고 오늘 오전 11시 30분 진하해수욕장에서 천도제를 지낸 뒤 오후 1시 30분 해경경비함을 타고 바다에 나가 위령제를 지낼 계획입니다. 지난해 세 차례나 매각이 무산됐던 남구 삼산동 성원상대빌 주상복합 아파트를 인수할 새 주인이 나타나 매각이 성사될지가 주목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경기도 모 업체와 성원상대빌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 4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최종 매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약한 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져 매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특산물인 배 재배를 줄이고 대체 품목으로 무화과와 키위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의 배 재배 면적은 1,141헥타르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배 재배가 늘면서 해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앞으로 5년 동안 32억 원을 투입해 재배와 소비가 쉬운 무화과와 키위 재배 단지를 40헥타르씩 조성해서 경쟁력을 키울 방침입니다. 울산의 소리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소리 체험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조선소의 선박 출항 기적 소리와 같은 역동성과 대왕암 공원의 물 흐르는 소리와 같은 생태성, 슬도의 검은고 파도 소리와 같은 역사성 등 동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색 소리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구청은 내년까지 슬도 일대에 지상 2층 규모의 소리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